새로운 첨단 소재가 쏟아져 나오며 구리는 더 이상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홀로 구리 연구에 매진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구리 단결정으로 세계 최초 녹슬지 않는 구리 방막의 비밀을 밝혀 신소재로서의 구리를 개발한 과학자. 결정 성장뿐 아니라 자신의 기술적인 노하우로 단결정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데요. 정년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연구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 가장 큰 생명은 이게 원자 진동을 지르고 남다른 열정으로 국내 단결정 전문가로 입지를 굳힌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 우리나라의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대학교. 국내에 하나뿐인 연구실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박 박사, 예. 네, 준비가 다 돼 있죠? 예. 저거는 어제 꺼낸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몇 인치 정도 되는 거? 예, 다이아메타가? 120mm 정도 되니까 3인치. 이것도 약간 그 네킹이 100%는 아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지, 네킹. 근데 여기 표면은 굉장히 좋은데. 깨끗하고. 예. 근데 맨 끝날 때는 다양한 단결정 육성 기술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150여 종의 단결정을 개발하며 나노 소재 개발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남자. 테일 끝나고 예, 구리로 된 단결정인데요. 보통은 단결정 하면 다이아몬드라든가 사파이어나 이런 투명한 물질을 생각하게 되는데 금속도 원자를 잘 정렬을 하면은 단결정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결정을 연구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오늘의 주인공, 정세영 교수입니다. 불규칙한 원자 배열의 다결정 구조는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반면 규칙적인 원자 배열의 단결정 구조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높은 전기 전도도와 우수한 강도가 특징입니다. 단결정은 결정 전체가 고르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 시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척이고요. 잡고 있는 집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결정을 키울 때 쓰는 그 씨앗입니다. 모든 결정을 키울 때는 종자 결정을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결정을 키워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질 좋은 종자 결정이 있고요. 여기 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런 벌크 모양의 인고 형태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질 좋은 단결정을 만들기 위해 직접 제작한 T자 모양의 종자 결정을 윗부분에 고정해 두고 도가니 안에서 고온으로 녹일 99.999%의 순도 높은 구리를 준비합니다. 재료의 표면에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화제도 도가니 윗부분에 설치하면 실험 준비는 끝. 여기에 보시면은 위쪽으로 결정을 끌어올리는 인상축이 있습니다. 회전을 하면서 냉각수가 이렇게 흐르고요. 축 아래쪽에는 이 시드까지 냉각수가 흘러서 이 시드가 뜨거워지지 않게 만들고요. 축이 내려가게 되면은 도가니 안에 있는 녹아 있는 용액에 접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회전하면서 끌어올리면은 결정이 이렇게 쭉 자라올라오는 거죠. 구리 용액에 종자 결정을 담근 후 서서히 끌어올리게 되면 녹은 구리가 밖으로 노출되며 천천히 고체화가 진행되고 고깔 모양의 단결정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12,300도가 되게 되면은 1,300도에서 1도, 2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온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0.1도 정도의 컨트롤을 하면서 이 장비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니까 회전을 하면은 진동이 생기죠. 그 진동 생기는 것들을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억제를 하고 이런 기술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공 잡고 네. 이제 한번 결정 성장을 시작해 봅시다. 결함 없는 질 좋은 단결정을 만들기 위해 먼저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1시간에 100도에서 150도씩 서서히 내부 온도를 올려 구리를 녹이는 데만 8시간. 하지만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단결정을 당겨 올릴 때 축의 회전 속도와 축 방향 확인 등 기술적인 진짜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어렵게 키운 만큼 구리 단결정은 아주 특별한 곳에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원자들의 배열이 일직선으로 굉장히 정렬이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중성자 빔을 균일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핵융합연구소에서도 이 열차폐 관련된 블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으로 향한 정세영 교수. 연구와 수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 캠퍼스와 부산 캠퍼스 두 곳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구리 단결정을 활용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와본 그의 연구실. 그런데 있어야 할 책들과 실험 장비들은 없고 고급 오디오 세트가 있네요. 교수님의 비밀스러운 취미 생활일까요? 조용한 연구실에 울려 퍼지는 음악. 저희가 구리 단결정으로 전선을 개발을 해서 그 전선을 오디오에다가 적용을 해서 사운드를 좋게 만든 그런 음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단결정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 싶었던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오디오 케이블. 취미인 음악 감상을 하다가 문득 단결정 케이블이 들어간 오디오 음질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단결정을 와이어로 잘라내는 금속 방전 가공 기술을 확보, 세계 최초 금속 단결정 오디오 케이블을 만들게 됐습니다. 나아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8개국에 특허를 내며 해외에서도 그 입지를 다졌는데요. 단결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연구적으로나 실생활적인 면에서 단결정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정세영 교수. 자세히 보면은 이 도선이라는 것 안에는 결함이 무지 많이 있고요. 결함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신호가 정말 잘 가는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결정을 만들어서 단결정은 디펙트가 최소화되어 있는 구조이고 거기서 신호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을 때 실제로 결과가, 전기적 결과, 디바이스의 결과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증명을 한 예가 되는 것이죠. 단결정 케이블을 이용해 잡음이 생기지 않는 스피커를 개발한 후 교내 벤처로 상업화해서 매출을 꽤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정세영 교수의 연구 성과가 응집된 곳은 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단결정은행 전시실인데요. 단결정은행은 시료를 키워서 연구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곳입니다. 그의 연구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 단결정 은행 연구소인데요. 이곳에 있는 단결정만 150여 종. 단결정을 직접 키워서 보관해두는 곳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게 BGO라고 하는 결정인데요. 비스무스 저마늄 옥사이드라는 결정이죠. 보통 이런 결정들은 이제 그 방사선 검출기용으로 많이 쓰이는 결정들인데 이 PBW4 결정은 강탄성 특성이 있어서 강탄성 도메인을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결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국내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단결정 소재를 공급하는 분양기관이기도 한데요. 단결정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급까지 이루어지는 단결정 은행 연구소. 독일에서 결정학 공부를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세영 교수를 맞아준 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연구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왔을 때 연구 자기 연구 시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정 성장하는 게 전공이었고,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자들에게 이 시료가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께서 만약에 단결점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단결점을 이용해서 연구하시던 분들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보통 대체할 수 있는 시료가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제공하는 거에 한 100배를 줘야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요? 예, 가격이. 그리고 100배를 줘도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연구로 방향을 바꾸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오늘은 연구자가 아닌 대학 교수로 정세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보다 일찍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며 텅 빈 강의실에서 수업을 준비한다는 정세영 교수. 정년 퇴직을 2년 남겨놓은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교수 인생 동안 꼭 지켜온 그의 철칙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1분을 줄이고 또 1분을 늦게 가고 이러다 보면은 2분 늦게 가지고 3분 늦게 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도 이제 공동 연구를 할 때 연구자들 간의 어떤 원칙도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약속은 잘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대기. 그럼 앉아. 오케이, 어서 오세요. 정세영 교수가 지켜온 또 하나의 철칙. 수업은 학생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똑같은 원자를 하더라도 이 스태킹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 B, C, 그다음에 A로 있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 구조를 탁구공 모형으로 만들어서 수업 교재로 사용한다는데요. 화학을 향한 그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고체 물리나 현대 물리 같은 과목이 그냥 들으면 사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나마 교수님한테 수업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사실 다른 분들한테 수업 들으면 수업 진행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열정도 끊이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연구 활동에서도 오래오래 좋은 모습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셔서 참 저희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정세영 교수가 현재 연구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바로 단결정 방막 제조입니다. 균일한 표면을 가진 구리 방막 제조는 학계 내에서 꽤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 인식을 뒤엎은 정세영 교수. 그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단결정 방막 증착 장치 ASE. 이 ASE 장비는 아토믹 스파트링 에피탁시라고 해서 원자 수준의 스파트링을 하는 건데, 모든 노이즈를 제거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타겟 부위가 있거든요. 타겟을 단결정으로 바꿔서 원자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착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역학적인 진동을 제거하는 그런 노이즈 제거 기술이 점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판 위에 고른 구리 원자의 방막층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비 안에 기판을 먼저 넣어 방막 제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착하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점 없는 깨끗한 방막으로 증착시키기 위해 타겟뿐만 아니라 장비의 전기선도 단결정으로 사용했다는데요. 진공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후 높은 전압과 전류를 줘서 챔버 내부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이온과 타겟 물질이 충돌해 원자들이 고르게 깔리는 스퍼터링 원리를 응용한 ASE 장비. 이 장비를 사용해 원자 한층 수준의 초평탄면을 갖는 구리 방막을 성장시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깨끗하고 얇은 원자 수준의 방막을 제조한 정세영 교수. 이
요 시료는 12나노 두께 정도가 정착이 된 거고요. 12나노요? 12나노 두께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귀가 다 보이는데요? 금속이 12나노 정도 되면은 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보이고요. 50나노 두께가 되면은 이제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둘 시료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투과되는 정도, 그 다음에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결정이 아닌 타겟 물질을 쓰면 원자들이 고르지 않게 증착되는 반면, 단결정 타겟은 증착될 때 결함이 줄어들어 원자 한층 수준의 깨끗한 방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완벽한 방막 시료를 만들기 위해 12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는 정세영 교수.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 지금의 단결정 방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폴리 시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거칠기가 한 2.1나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원자 한 8층 정도의 거칠기를 가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단결정 시료는 0.16나노가 나왔거든요. 원자 한 층보다 더 낮은 거칠기를 가지니까 거의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물질의 표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가 높은 다결정 구리방막에 비해 ASE 장비로 만든 단결정 구리방막은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확인되는데요. 미국에 그 UCLA에 발표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 표면이 0.21나노 거칠기다 이렇게 하니까 0.21나노 거칠기가 뭔지를 아느냐 하고 이제 알고 발표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TEM 표면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완벽하게 평평한 면에서 한 계단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의 표면을 구현을 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죠. 아마 당분간 한 1, 20년 동안에는 구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이번 연구의 성과는 2022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정세영 교수를 다시 만난 곳은 부산이 아닌 수원의 한 대학교였습니다. 한두 번 와본 곳이 아닌 듯한데요. 아, 익숙하신가 보네요. 예. 성대 공동연구 때문에 매주 오고 있습니다.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와서 연구도 하고 공동연구하고 그렇게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오고 있습니다. 2018년 그의 연구년 시절 IBS 연구단에 합류해 연구한 것을 계기로 이곳에 방문한 지도 벌써 5년째. 현재까지도 여러 박사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 3일은 와 계시죠. 그래서 같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형님입니다. 이영희 교수님께서 보시는 정세영 교수님은 어떤 연구자이신 것 같으세요? 늦깎이. 그러니까 늦게,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분이죠. 부산과 밀양뿐만 아니라 매주 이곳까지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구리 단결정 방막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여러 박사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싶다는 정세영 교수. 여기 김영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료의 그 구조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이제 TEM 장비를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분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이 제가 하고 있는 시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 화학적, 뭐 광학적 특성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 연구도 하게 되고, 또 물리학과에 가게 되면은 황정식 교수님이랑 최호수 교수님 그리고 박두승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해서 한 번 올 때마다 한 6-7개 정도의 회의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8개.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인지 보신 것처럼 많이 불러하면 무너져 내리는
구리 단결정 박막계의 어벤져스 과학자 3명이 모였는데요. 구리 박막을 성장시키는 정세영 교수와 구리 박막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김영민 교수, 그리고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 김성곤 박사가 그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전 세계 그 GDP의 한 3% 정도가 그 금속의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얇으면서 부식도 되지 않고 전기적인 특성은 구리보다, 아니 금보다 더 좋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면 훌륭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회의가 끝나고 새롭게 제작한 단결정 구리 박막이 어떠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체크해보기 위해 김영민 교수의 실험실에 들렀습니다. 오늘 이제 구리 박막을 단결정으로 성장을 하고 그 표면을 아주 작은 시료를 만듭니다. 그 작은 시료에 대한 표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별할 텐데, 구리 표면이 전혀 산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평평한 면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구리 박막은 상온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밝힌 정세영 교수. 덕분에 나노회로 등에 사용되는 금을 구리 박막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정세영 교수가 만든 구리 박막에는 산화층이 있을까요? 원자 하나하나를 지금 다 보는 건데 표면에 정말 그 산화층이 전혀 없네요. 일렬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구리 원자에 비해 굉장히 규칙적이고 완전한 구리의 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색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단면 구조를 보면은 구리 산화물이 생겼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구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원자 단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녹슬지 않으면서 전기 전도성은 높은 단결정 박막을 통해 구리의 재발견을 세계 최초로 알린 정세영 교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구리의 원래 성질하고 이 단결정 박막에서 일어나는 구리의 특성은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런 것들을 반도체 소자로 쓰거나 또 이제 도체로 쓰더라도 이제 저항이 굉장히 낮은 어떤 물체로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더 많은 폭넓은 어떤 응용성을 찾아내는 것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연구.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한 사명감으로 버텨왔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내어 단결정 박막 연구의 정상에 서게 된 정세영 교수. 녹슬지 않은 그의 구리처럼 그의 연구 열정도 영원히 빛나길 응원합니다. 이게 뭐야?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라고 답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단결정을 키우며 녹슬지 않는 구리의 비밀을 밝혀 볼품없는 구리를 기금속으로 만든 물리학자, 본인만의 뚝심으로 나노과학 기술의 미래를 개척한 정세영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을 너무 잘 쓰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구리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왜 구리 연구를 하지 하는 질문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연구를 이제 지금까지로 많이 승화를 시켜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문장을 적어 주시니까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